샵을 한번 연출해 볼게요. 한쪽에다가 네. 우선 일자를 두 개. 여기까지는 해봤어요. 네. 네. 이렇게 꼽죠, 그죠? 네.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세로로. 네. 세로로? 아, 이렇게 샵 모양을 진짜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우물정자로 이렇게. 네. 해주는 거죠. 네, 확실히 이게 뭔가 머리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 됐다. 이렇게 되면 발랄해 보이죠. 야, 진짜 발랄해 네. 보인다. 굳이 뭐 액세서리나 뭐 귀걸이 같은 거 안 하셔도 이렇게만 포인트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법이 있다면 신지연 씨, 저기 귀 한 번만 이렇게 넘겨봐 주세요. 그렇게. 아, 예뻐요. 아, 예뻐요. 진짜 20대로 보여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발은 또 우리의 보통 뒷머리도 할 수가 있거든요. 뒷머리도요? 네. 자, 뒷머리를 할 때는 어떻게 식으로 하냐면 자, 지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트라이앵글 기법이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자, 뒷머리를 이렇게 대충 그냥 묶어주세요. 네. 살짝 가볍게. 자, 묶어주시고요. 자, 오른쪽 머리부터 자, 한쪽으로 한 다음 자, 실핀을 이렇게 어떻게? 사선으로 꽂아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꽂아준 거죠? 네. 자, 하나 더. 사선으로. 자, 꽂고요. 네. 자, 이쪽 머리도 가져와서 이쪽 반 머리로 하는 거죠. 가져와서. 아, 이거 애기들 해줘야겠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주면. 근데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꽂고. 어, 예쁘다. 예쁘다. 이거 벌써 예쁘려고 그래. 궁금하다. 자, 이렇게 해줬죠? 아, 그리고 제가 딸을 키우니까 저거 해줘야겠네. 여기서는 똑같이 오른쪽에서 삼각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영어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쪽은 반대쪽으로 삼각형 모양 핀 같아요. 맞아요. 아, 트라이앵글이라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여성분들 이런 머리끈 있거든요, 삼각형 모양에. 야, 머리 스타일 예뻐지네. 자, 여기서 아까 묶었던 끈 있죠? 네. 이거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게 되면 이렇게